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꾸이꾸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학교에서 탈출을 해봐요 라는 게임이에요. 안녕, 나는 맥스야. 그리고 나는 너를 탈출하는데 도움을 줄 친구지. 우리는 절 레버를 당겨야서 레이저를 없애야 돼. 그렇구나, 친구야. 레이저를 당겨야 된다는 거구나. 레이저를 당겼어, 친구야. 이제 갈게. 덜컥, 문이 열리고요. 와, 여기는 용암이 있어. 조심해. 알았어, 친구야. 조심할게. 저 친구 머리가 굉장히 옛날 80년대 디스코를 추는 그런 머리스타. 오, 노, 사람이 어마어마 거대한 사람이. 아니, 내가 작은 건가? 그럴 수 있어? 맞아, 어? 아, 저기, 물에 닿지 마. 정말로. 저거는, 뭐? 어? 어? 뭐, 이 물은 그냥 정말 담으면 안 된대요. 왜 물에 담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여러가지 몸에 나온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는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친구야, 여기는 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레이저에 닿지 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녀석이 놀아. 어?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녀석. 그럴 수 있어. 맞아, 너도 힘들겠지. 여기는 미술관이야. 아,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실이야. 연필들을 타고 지나가. 그래, 친구야. 지우개. 이거는 웬 탁구채가? 탁구채가 아니라 그거구나. 그 그림 그리는 붓. 어, 여기는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야. 책들을 막고 지나가. 책들에서 4칙 연산이 곱하기 뺄셈 더하기 나누셈 총 4칙 연산이 여기에 있네요. 는 이걸 부호. 는 이를 밟고 따단. 조심해. 엄청나게 큰 오리랑 사과랑 돌덩이들이. 어메, 오리네 진짜. 이곳은 학교는 미쳤어. 학교가 오리 굴러온다. 어, 부리부리부리맨. 야, 저 녀석이 굴리는 거야? 야, 너 뭐야? 녀석, 네가 굴리는 거야? 너 뭡니까? 어서 이거 오리를 피하고요. 사과도 굴러오고 돌덩이도 굴러온다 그랬는데. 계속 니가 굴리는 거야? 아니야, 뭐야, 여기 미연. 아,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아,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근데 너무하잖아요, 저거. 동시에 굴러오면 어떡해. 아니, 너무하잖아요. 저리 안 가! 녀석! 저리 안 가, 저 녀석 이거. 니가 굴리는 거지?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보네. 친구야, 도와줘! 에드노킹. 진짜 어디가, 친구야, 어디가? 왜 그래? 너 왜 역주행해? 저 친구 왜 역주행하지? 난 사과를 피했고요. 사과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바로 나오진 않을 거야. 빨리 뛰어. 오, 오리다. 됐다. 오, 정말 다행이야. 아, 저 친구 저기 있는 친구를 구하러 간 거였군요. 저 친구가 돌덩이를 굴리던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구경을 해주지. 너 이 녀석들 잘 굴 수 있는지 내가 봐주마. 여기서 어, 닌자킹. 닌자킹은 그냥 닌자키 쳐서는 그냥 왔어요. 여기는 체육실이야. 체육실에 왜 자가 있지? 띵틀에 자가 아니라 그건 건가? 균형된가? 균형된가 봐요. 타이어도 있고. 아니, 웬 타이어지? 어, 아, 훈련은 저 뭐지? 전투다. 각게 전투랑은 안 어울리는 체육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는 띠임틀을 밟고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설마 오른 사다리를 고유를 세우든 아니겠죠? 다 호호 차. 이런 높이에서 떨어져도 나는 멀쩡하다고요. 왜냐고요? 나는 이제 포탈건에서 쓰는 그 주인공이 쓰는 다리에 충격을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뭔가 엄청나게 그 여러가지 과학 기술이 접목된 그런 발목 보호대를 차고 있으니까요. 그 발목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그는 높이 떨어져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 핑크색 블럭이야. 빨간색? 요거 다도 되는 거지? 좋았다. 이거는 닌자 훈련. 허! 허! 정신 집중! 하사! 불서!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었죠. 아, 여기 라카에 어딘가 숨은 길이 있을 거야. 아니, 나의 길잡이 친구들이 여기. 어! 야, 나도 열어줘! 어, 우리가 작아졌어. 우리는 라카에, 엄청나게 거대한 라카에 갇혀버렸어. 아, 라카에 들어왔는데요, 막 축소됐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라카를 쓰던 주인은 이 뭐야, 이 까만 물 뭐야 이거? 석유? 뭔 짓을 한 거야 라카에? 라카에 이상한 까만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이거는 시입던 껌을 붙여놨습니다. 아이 세상에, 도넛도 부드러있고 콜라는 맛있겠다 안 따져있으니까. 아니야 콜라는 아니야, 저거는 먹지 못하는 콜라야. 그래 맞아, 여기는 뭐지? 여기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뭐지? 책이네요 책. 그 다음에 껌딱지로 붙은 빨대를 밟고 지나가서 껌딱지로 붙은 연필도 밟고 가서, 좋았다 여기다가 핸드폰도 밟고 갔고, 하하 전화 걸어, 엄마한테 전화 걸어,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 부모님 이 친구 이거 안에서 다 타고 놀고 그럴 수 있지만 껌딱지를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 오호 좋았어. 도리토스 냠냠 쩝쩝쩝쩝 맛있는 도리토스. 도리토스는 인정합니다. 과자는 넣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가. 여기로 떨어져야 되나봐요. 안 떨어지는데 친구야. 아 오. 하이 하하 하하 우린 돌아왔어. 과학실로 가보자. 라카를 왜 들어간 거야 그럼 친구야? 아니 과학실에 이것은 그 원소 원자가 회전하는 공전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와우 과학실이라 그런지 오 핵분열하는 거 아니야? 어 밑에 와 저기 봐요, 저기에 빠지면은 가루도 먼지도 남지 않을 거야. 분자 원자 단위로 분해돼 버릴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머리털 한 가락도 남지 않을 거야. 도망쳐. 과학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 우주로 연결돼 있잖아. 역시 외계인은 존재했었던 곳이요. 아! 내대 버려. 자 여기로 이렇게 올라간다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은 안돼 거기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이야 이거? 아 저기다. 여기로 분필로 다시 또 아 가루가 돼 버려. 하지만 괜찮습니다. 피그는 다시 재조립되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피그는 사실 숨겨졌던 초능력자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초능력자였던 것이었던 것이다. 너 왜요? 아후. 여러분 제가 그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점프를 뛸 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프는 끝에서, 그렇지 끝에서 뛰는 것이었답니다. 아 우리는 나왔어. 이제 그 레이저를 피해서 가야 해. 오 손 조심히. 이거는 수구리 없나? 다 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다 갔는데요. 저기서 마지막에서 저기서 다 버리다니. 와우 피그야 괜찮니? 괜찮아요. 나는 자가 수복하는 능력을 가진 슈퍼 초능력자란 말이에요. 맞아 피그야, 너는 슈퍼 초능력자란다. 사실 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렇지? 맞아요. 허이 타이 차. 굉장히 어려웠구만. 예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 하지만 여기에는 건너가야 할 돌산이 있어. 탈 것을 찾아보자. 탈 것을 찾아보자고 친구야? 그래 이 버튼을 누르면 탈 것이 나올 것 같이 생겼구나. 트럭인데 너희들 근데 학생인데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것이니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대굴대굴 맨. 좋았어. 바퀴 한 짝은 나갔지만 우리 피그는 슈퍼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자. 예. 아, 나왔어요. 저 뭐야 저 친구? 트레스
옐로우 노란색을 누르라고 저 친구 춤추고 있는데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밟으면은 예 내가 1등이다. 저 친구는 이걸 밟지 않았구만. 이 친구 이거 너는 뭐야?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너는 숨겨진 배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걸 밟으면 시작점으로 돌아가. 아니 친구야, 배지 찾으러 오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저렇게 정신 나가버린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고. 맞아, 너는 배지를 찾지 않으면 안 돼. 안 찾아, 배지 안 찾아. 여기서 앉아 있을 거야. 아 편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탈출해 라는 점프맵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안녕.